각각의 식품들은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영양소들이 풍부한 음식들이죠. 그런데 공복에 들어가면 부담스러운 음식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내과주민 닥터 K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바쁜 일상 때문에 아침 식사를 제대로 못 챙겨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니까 간단하게 이것저것 뭐 만들어서 먹거나 대체제를 먹거나 뭐 그러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먹는 음식들 중에서 공복에 먹는 것이 몸에 부담을 주는 음식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침 공복에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음식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공복에 먹는 것이 왜 부담을 주게 되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간단하게 아침 대용으로 먹는 음식들은 뭐 워낙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유나 바나나, 고구마 이런 것들 많이 드시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포만감은 적을 수 있어도 귤이나 오렌지 같은 상큼한 과일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토마토나 야채 같은 계열을 드시고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각각의 식품들은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말 좋은 영양소들이 풍부한 음식들이죠. 그런데 공복에 들어가면 부담스러운 음식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우유예요. 자, 우리가 공복에 아침에 우유를 간단하게 먹고 출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우유는 공복에 먹었을 때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가 건강하고 소화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면 공복에 우유를 마셔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위가 건강하지 않거나 유당불내증이 있거나 하신 분들이라면 우유 속에 들어있는 칼슘과 단백질 성분인 카제인이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염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위벽이 자극돼서 위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더군다나 아침에 우유를 마시게 되면 설사나 복부 팽만 같은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당연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유를 마실 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빵이나 시리얼, 견과류 같은 것들과 함께 우유를 먹는다면 오히려 이렇게 속쓰림을 유발하지 않고 도움이 되고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락토프리 우유를 먹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유만 먹는 것보다는 다른 식품들과 함께 우유를 먹는 것이 속쓰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복 섭취 시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음식은 고구마예요. 다이어트 식단을 하거나 체중 관리를 할 때 한 번쯤 고구마로 식사를 떼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복 상태에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기에는 적절하지 아는 것이 바로 이 고구마예요. 왜냐하면 고구마에 있는 성분 중 하나인 탄닌과 아교질이 위벽을 자극하고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속쓰림을 악화시키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서 공복에 고구마만 먹는 것은 조금 피해주셔야 해요. 그러면 고구마는 어떻게 먹어야 공복에 먹는 이런 속쓰림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공복 상태에서 고구마부터 빨리 집어먹는 게 아니라 물 한 잔을 먼저 마시고 30분 이상 시간이 지난 후에 위장의 연동 운동이 충분히 된 후에 이때 적당한 양에 맞춰서 고구마를 드시면 위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속쓰림을 덜 유발하면서 섭취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공복에 먹었을 때 의외로 문제가 되는 음식 세 번째, 네 번째는 바로 토마토와 귤, 오렌지 같은 과일이에요. 토마토는 몸에 좋고 맛도 좋고 칼로리도 낮아서 아침에 그냥 먹기도 하고 갈아서 먹기도 하죠. 이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채소의 일종이에요. 이 라이코펜은 노화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동시에 암에 대한 예방효과도 있고 음주시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들도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좋은 성분이에요. 그 밖에도 라이코펜 외의 다양한 비타민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토마토는 피부관리나 몸 전체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말 좋은 식품이죠. 열량은 낮은데 수분량은 많고 포만감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쓰이고 굽거나 찌거나 이렇게 조리를 했을 때 오히려 영양분 섭취량이 늘어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리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토마토가 공복에 우리 위에 들어갔을 때는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소화불량이나 속쓰림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용해성 수렴 성분과 펙틴이 위산과 결합을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위 내부의 압력을 높이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토마토에 풍부한 탄닌이라는 성분이 빈속에서 위장의 산도를 높여서 위장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고 다양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던 라이코펜 또한 공복에는 별로 몸속에 흡수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공복에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은 조금 피해 주셔야 하고요. 오히려 이 토마토를 속쓰림이나 소화불량 같은 증상
없이 잘 섭취하려면 공복에 토마토만 섭취하지 마시고 토마토가 들어간 요리를 해먹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좀 천천히 다른 음식부터 먹고 후반부에 토마토를 드셔주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네 번째 마지막은 바로 귤이에요.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인 귤은 특히나 겨울철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계절에 상관없이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이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성분으로 인한 항암 효과도 있고 거기에 피부 및 혈관 건강까지 우리를 이롭게 하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귤의 새콤달콤한 맛, 이 맛에서 알 수 있다시피 귤에는 유기산, 추석산, 구연산 같은 다양한 산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음식 없이 귤만 단독으로 공복에 먹게 되면 귤의 산 성분뿐 아니라 위산도 함께 분비가 되면서 위점막이 손상되면서 속쓰림 증상까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귤 먹는 것을 더욱더 조심해 주셔야 해요. 비슷한 이유로 오렌지 자몽, 레몬 같은 산도가 높은 과일들은 공복에 먹는 것이 추천되지가 않습니다. 귤의 다양한 효과부터 하루 섭취 권장량까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다뤄본 적이 있죠. 우측 카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귤도 토마토처럼 다른 음식과 함께 요리를 해서 먹거나 아니면 물을 먼저 먹고 다른 음식을 먼저 먹고 조금 있다가 30-40분 있다가 먹어서 위산의 자극 반응이 좀 덜해 그렇게 드시는 것이 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공복에 많이 먹고 있는데 의외로 공복 섭취가 좋지 않은 음식들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유, 고구마, 토마토, 또 귤 드실 때는 공복에 먹는 게 좋지 않고 약간의 물을 마신 후 30분 정도 지난 후에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아니면 다른 음식과 함께 요리를 해서 먹거나 다른 음식을 함께 그렇게 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의외로 공복 섭취 시에 우리의 위 건강을 안 좋게 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내과 전문의 닥터 K였습니다.